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이에요. 아,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면 저번에 5월 시청자 컴퓨터 조리 영상을 찍은 뒤에 며칠 되지도 않아서 6월 컴퓨터 시청자 조립 하시는 분들이 연락이 다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 중에 두 번째 분은 다른 영상으로 보게 될 거고요. 지금 영상은 첫 번째 신청하신 분인데 이때까지 다른 분들하고는 다르게 조금 특이해요. 뭐가 특이하냐면 다른 분들은 이때까지 컴퓨터를 처음 사는 것부터 조립, 뭐 세팅 이것까지 해서 제가 전부 다 보내드렸었는데 이번에 신청하신 분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컴퓨터에서 부품 몇 개를 바꾸고 오버클럭 세팅까지 하는 거를 부탁하셨습니다. 일단 시스템 보내주신 걸 먼저 까보도록 할게요. 원본체라 그런지 폭포기를 아주 잘 싸셔서 보냈네요. 근데 컴퓨터를 언제 사셨다고 말씀은 안 하셨는데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맞춘 지 오래된 스펙은 아니었어요. 근데 뭐 때문에 바꾸시냐면 케이스 크기가 커서 책상에 이게 안 들어가신대요. 근데 이 케이스 자체가 그렇게 큰 것도 아니긴 한데 아무튼 그렇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뭐 케이스는 바꾼다고 하셨고 쿨러 자체도 이게 디쿨 깻맥인데 이게 단일로 레드 LED만 나오는 거여서 너무 케이스 안이 빨개가지고 그리고 쿨러 같은 경우도 성능상으로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쿨러인데 이게 LED가 단일로 빨간 LED다 보니까 케이스 안이 너무 빨개가지고 바꾸려고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 추천을 드리려면 안에 장 사이즈를 좀 알려달라고 했는데 본인이 DRM21로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하시고 그냥 책상 위로 올리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뭐 등등등등 하다가 케이스 색상은 흰색으로 하고 뭐 쿨러도 똑같이 화이트 깔맞춤에 LED RGB 반짝거리는 거 한다고 하셨고 DRM21이 전면하고 후면에만 팬이 달려있어서 상단에 팬 두 개까지 확장해서 뭐 사용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케이스 변경에 쿨러 변경에 팬 두 개 추가로 그렇게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다크플래시의 그 기본 펜 자체가 소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아틱의 F12 펜 5개로 바꾸는 걸 고려를 하고 계셨어요. 근데 제가 이 시스템 자체가 발열이 그렇게 나는 시스템이 아니라서 온도 부분에서는 큰 차이도 없을 거고 케이스 펜 전체를 LED 없는 걸로 전부 다 바꿔버리면 간지가 다 사라지는데 굳이 돈을 추가로 더 들여가지고 소음을 조금 줄이기 위해 그걸 바꿔야 될까 해서 이제 와 그러면 DRM21도 충분히 쓸만한 수준이다 라고 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가기로 했습니다. 아무튼 뭐 오늘 작업 자체는 그렇게 빡셀 것 같진 않지만 일단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잠시 내려두시고요. 기존에 펜이 장착되어 있는 거는 아까 말했듯이 전면 두 개, 후면 하나만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단에 펜 두 개 구매한 거를 먼저 장착을 해주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펜 다섯 개 전부 연결을 완료했고요. 기존 컴퓨터에 있던 부품들을 전부 다 분해를 하고 청소를 한 다음에 쿨러 변경하고 이식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기존에 있던 부품부터 먼저 분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기존에 쓰던 케이스는 전부 떼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사용하던 부품들 청소해 보도록 할게요. 컴퓨터 사용한 지 진짜 별로 안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막 더럽지가 않네요. 아니, 여기 비닐 하나를 안 떼고 쓰셨네요. 여긴 떼셨는데 이 비닐은 뭐 성능에는 큰 영향은 없긴 한데 불편하네요. 네, 그러면 이제 쿨러를 바꿔봅시다. 깔끔하게 잘 뗐고요. 변기열 쿨러는 예전에 공랭 쿨러 테스트에서 보여드렸던 펜 RGB 빵빵하고 방열판 상단 부분에도 LED가 나오고 안대 장착 방식이 나사 4개 방식으로 굉장히 저렴한 존수보의 CR1000입니다. 네, 여기까지 쿨러 장착이 완료가 됐고요. 이제 분리했던 부품을 전부 케이스에 장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SSD 제외하고 부품들 장착은 전부 다 완료를 했어요. 그러면 뭘 해야 되겠어요? 이 SSD 장착하고 선 꽂고 정리만 하면 끝입니다. 근데 그거는 굉장히 지루한 과정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전부 설치하고 돌아왔습니다. 앞면은 이렇게 아주 평범하게 조립을 했고요. 뒷면 선정리도 평범하게 했습니다. 아, 근데 선정리 하다 보니까 생각드는 건데 나중에 날 한번 잡아서 오버 시스템에 가서 한번 알바를 하던지 해서 선정리를 좀 배워야겠어요. 항상 저는 선정리할 때마다 펜 케이블을 여기에 묶던지 아니면 여기에 맨날 묶어가지고 약간 좀 너무 튼실하게 된다고 해야 되나? 좀 퍼트리면서 이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항상 그렇게 잘 못해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왜? 그냥 제 선정리 실력이 딸리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나은 퀄리티의 선정리와 서비스를 받고 싶으시다면 저한테 맡기시지 마시고 오버 시스템에 조립을 맡기시면 더 좋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여튼 닫아보도록 하죠. 이렇게 설치가 됐습니다. 이 비닐은 이제 시청자분이 나중에 가서 뜯으실 거고 저는 이거를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알맞춤 해줘야죠. 이렇게 LED는 쿨러랑 케이스랑 이렇게 상단팩까지 해가지고 잘 나오죠? 이거를 오버클럭을 아예 안 하고 사용을 하셨다고 해가지고 램 오버는 라이젠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청자분이 여기 얼마를 썼냐면 대충 10만원 정도 사용을 하셨습니다. 근데 솔직히 성능적인 부분에서는 거의 차이 없는 시스템이라고 보셔도 되는데 간지가 아까 그 시스템에 비해서는 여기가 월등히 낮다고 볼 수 있죠. 뭐 저 같은 경우는 끝판왕 시스템도 원하기도 하고 LED 펜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디자인이 별로라도 녹두화 펜이라든지 막 그런 거를 사용을 하지만 처음 컴퓨터를 맞추는데 조금 가격대를 낮춰서 맞추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LED 펜이 달린 제품을 사용하는 걸 조금 더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이렇게 시스템을 맞추면 질리긴 하지만 처음 컴퓨터를 딱 맞췄을 때는 뭔가 새 거를 맞췄다는 그 느낌이 좀 더 강렬해요. 그러니까 가성비가 얼마나 좋아요. 10만원에 아까 그런 약간 칙칙한 시스템에서 이렇게 간지나는 시스템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오늘 영상 좋았다면 좋아요, 별로라면 싫어요 눌러주시고요.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